새 학기가 임박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인데 고교 학점제를 미리 체험한 교사와 학생들은 진로 설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열린 고교 학점제 박람회. 학생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선택 과목 정보가 전시됐습니다. 올해 고교 학점제를 처음 겪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다소 부담스럽거나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겪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진 건 맞지만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선택하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진로로 가고 싶은지를 고민해보고 2학년 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진로 설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 실제로 학교에서도 1학년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엔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뭐 진학 캠프, 진로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또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어떤 선택 과목 이수 여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밖에 수업 과정의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고교 학점제를 활용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듣다가 뭐 2학년, 3학년 때 가서 혹시 바뀔 수도 있으나 충분한 고민을 하고 가야 친구 따라 그냥 과목을 듣는 그런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한편 고교 학점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성이 아닌 내신을 위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다양한 과목 개선을 위한 교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